여행 스타일. 좀 부부라기보다는 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식 끝나고서 이제 바로 제주도로 다 여행을 갔는데 네.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아 나는 왜 신혼여행 올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따로 사는 사람이 있어. 말 실수인 거지. 말 실수지 말 순간 실수. 실수하게 따로 있지. 아니야. 그런데 근데 실제로 그런 때마다 실제로 그랬겠지. 아, 아무리 말 실수를 해도.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올 때마다 이렇게 한 건데 말 실수로 나온 거라고. 두 분은 어때요? 미자 씨랑 김태현 씨는. 저희, 아직 여행 스타일 잘 모르는 유일하게 같이 갔던 게 그 시어머니 칠순 때 네. 제주도를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결혼한 지 뭐 한두 달? 완전히 신혼 네. 때고 그때 또 아주버님, 형님까지 다 같이 가는 거였어요. 아주버님.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정말 조신하게 긴장.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지 관리 되게 하고 여행이 아니라 가이드로 간 거죠. 그래서 아, 예, 어머니, 예, 아주버님 이러면서 되게 이미지 관리를 이제 잘했죠. 네. 근데 그 여행 마지막 날에 살짝 긴장이 살짝 풀렸을 때 이제 오빠가 아 내가 오늘 쏘겠다 해서 호텔 뷔페를 다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시원하게 어머니 칠순 겸 맥주 한잔 하자. 다 같이 맥주를 안 돼. 약간 이제 너무 긴장돼 있다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 기분 좋으니까 오늘 좋은 날이니까 와인 한잔 하자. 이제 와인을 아주버님이 또 소믈리에 또 하셨어가지고 막 따라주시고 와 하다가 나갔어요. 어머 어떻게? 나갔어요. 어머 어떻게? 그분이 오셨어? 네, 그분이 오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날 네, 어머니랑 11시에 로비에서 만나기로 해서 이제 나갔죠. 막 네. 룰루랄라 갔는데 어머님이 되게 걱정스럽게 나 긴장돼 벌써. 목 괜찮니? 며느리 뭐 한 거야? 어때? 괜찮아? 막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뭐가 있었나? 뭐 우성 반가했구나. 기억을 안 나고 기억을 안 나고. 네, 예, 당연히 괜찮죠. 이러고 이제 오빠한테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와인 뒤로 막 위스키 시키고 뭐 시키고 계속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그 특유의 흥이 많았을 때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막 우와 맞다마 막 이러고 아우와 아우와 맞다마 막 이러고 아 이찬 저희 방으로 가시죠 이러고 어디 가세요 어머니 이러고 제가 그거 한 거예요. 그 호텔 사람 많은데서 막 와 막 이러고 아 오늘 귀찮다 막 이거 해가지고 장광 씨 목소리 있다 장광 선생님 목소리 있어 그래서 그렇게 조신하게 있다가 어떡해 너무 놀랬겠다 아니 근데 지금 예. 이게 제 실수죠 평소에 이제 주량이 약한 걸 알았는데 먹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와인까지는 괜찮았어요 위스키 먹을래? 이러니까 아 그래 오빠 뭐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할 텐데 가자! 그걸 몇 잔 먹고 그때부터 났어. 어머니는 안 드시는데 자꾸 한 잔 하시죠. 조 여사님!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님 맨정신에. 맨정신이시죠. 아니 저 궁금한데 김태현 씨는 알고 결혼한 건가요? 결혼할 즈음에 알았죠. 되돌릴 수 없어요. 기사가 아차차. 기분은 혼자 다 냈습니다. 아, 네. 여행 잘하셨네요. 여행 잘했네요. 아니 이상하게 다음날 아쿠아리움 갔는데 칼칼하니 목이 하드 소리 질러서. 아니 진짜 다른 분들은 어때요? 네. 신혼여행 가고 날 때 두 분이서 뭐 싸우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저희는 네. 이게 잘 맞아. 저희는. 대부분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뭐야 또 희한하게 여행 스타일이 달라요? 다른 게 많아요. 또 달라요. 난 엄청 잘 맞다고 생각해. 뭐 지금 맞춰진 건가 봐. 뭔데 그동안 너무 포장해서 이제 좀 풀어. 하나씩 풀어볼게. 하나씩 예. 아니 일단은 아까 저 화면을 봤을 때 저는 호텔 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쉬고 싶잖아. 그리고 나도 먼저 창문 열면서 와 이런 뷰에 하고 싶은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래요. 왜? 그리고 캐리어까지 다 끌고 왜? 사진 찍어야 돼. 잡아 알겠다. 아 이거 진짜 맞아요. 나 그래서 약간 우리 비디오 리와인드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서 우와 하고 막 들어놓고 있어. 그럼 다시 이 상태로 그대시 다시 되돌려서 리와인드. 그래서 지금은 12년 되니까 이제 도착하면은 거기 문 제가 카드키로 열고 있을 때 그냥 짐이랑 밖에 서 있어요. 지금은 여보 다 됐어요.
거품 목욕 이야기는 뭐예요? 먹는 아, 그래서, 무슨 거품 목욕을 했대? 아니 그래서 우리 또 신혼여행 가면 거품 목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저는 또 그 전에 욕조 있는 집에 안 살아봐서 꿈이 뭐냐면 그 거품 목욕 탁 해서 여기까지 딱 오게 해서 와인도 막 하고 사진 아니 사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남자랑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펌핑을 한 10번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어. 근데 거품이 안 나대요. 그걸 어떻게 휘저어도 거품이 안 나. 그래가지고 정말 거의 한 통 다 쓰다시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물을 테니까 그게 다음에는 거품이 거품이 집을 산처럼 올라서 그게 넘쳐서 방으로 그게 이제 만약에 욕조면 진짜 넘쳐서 방으로 그런 거품 처음 봤어. 그러니까 원래 거품 목욕하면은 욕조에 이렇게 거품이 담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거품 욕실을 다 채우고 진짜 이 방 쪽으로 침대 쪽으로 거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넘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사수하느라고 무슨 일이야. 그래서 진짜 첫날 밤은 진짜 거품 지옥이었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든 뽕을 빼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 그 여행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지금은 너무 이제 여행을 잘 즐기는데 정말 귀여웠던 그런 신혼여행이었죠. 진짜 귀엽긴 하네. 여행 안 맞는 거는 사실은 또 우리 강명마담님과 여행을 극도로 싫어하는 한병. 여행이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여행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비행기에 대한 포비아가 있어요. 공포가. 자기가 자동차를 타거나 육지에서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최대한 노력해서 달리기를 한다든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같은 거는 자기의 노력을 너무 싫어. 이 와중에도 이론을 따지고 너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항력인 그런 상황에 자기를 놓을 수가 없대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여행은 진짜 싫어해요. 싫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여행은 할 수 없이 가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여행을 좋아하고 가방 들고 비행기만 봐도 좋아하고 공항버스만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맞아.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집이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부인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나가는 게 휴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즐거운 거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일하는 남자는 집이 휴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락하고 좋으니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굉장히 우리 남편이 아끼는 게 있다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가장 아까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행을 간다 치면 운동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무슨 지적 재산을 얻는다거나 뭔가 이 결과가 없으면 너무 여행 가서 지적 재산을 어떻게 얻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건축을 봤다든가 아니면 전시를 봤다든가 그럼 이게 왜 그런 게 나왔는지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게 나왔는지 가서 공부하고 그렇죠. 아니요 공부를 하고 가서 이제 그렇죠. 확인하고 오는 거지. 근데 본인이 그런 건 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도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간대도 뭐 하고 가라. 근데 공부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미리 공부해서 가는 사람은 굉장히 흥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진짜 지적 호기심이 높은 사람이고 갔다 오면 그게 궁금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훨씬 그게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냅두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가 원하는 대로 하게. 근데 자기 방식을 좀 고집하는 게 있어요. 공부하고 그래서, 가라.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을 아껴서 너네도 일해야 된다. 이 시간 안에는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된다. 등산에 가면 예를 들어서 등산에 가면 저 리액션 역시 좋아. 근데 심진아 씨 나올 때마다 우리 남편 갖고 그런데 그러지는 마. 심진아 씨 나올 때마다 우리 남편 갖고 그런데 그러지는 마. 지금 다 얘기해. 내 남편은 나만 간다야 진짜. 아니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싫었어요 저는. 네. 진짜 싫어요. 그리고 등산을 가면 몇 시까지 정상을 올라가야지 칼로리 소모도 되고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꿈치만 봐요. 경관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뒤꿈치만 쫓겨가는구나. 쫓겨가. 네. 그래서 같이 가기 싫었어요 사실은. 같이 가기 싫었어요. 네. 챗 GPT세요? 맞아요. 틀린 게 많아요. 저는 여행 가면 3보 이상은 승차야. 3보 이상은 택시. 예. 그럼 형 씨랑 제일 멀리 간 여행이 어디야? 싱가포르. 싱가포르 갔었어?
근데 싱가포르까지 밖에 안 갔다고? 걔가 있어. 아. 근데 싱가포르부터는 이제 아픈 거예요. 아프고 싱가포르가 여름에 우리 겨울쯤 갔는데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아프면. 아프고 나는 원래 비행기 안 탄다 그랬는데 너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홍콩만 갔다 오면 딱 맞는데 하도 여행 타령을 간 하니까 김에. 한 번만 더 가면 되니까. 그래서 호텔만 있다 오는데 사이가 나쁘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 좋은데 가서. 들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비행사에 전화를 했어. 따로 가려고. 오? 한국에. 네. 한국에 따로 가려고 비행기표가 있으니까 없대는 거예요. 하나도 없대.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 헤어져가지고 비행기에서 옆좌석이라 만났어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왔어. 아까 VCR보다 더 한 번 더 했지. 아니, 그리고 모자람이 없네. 아니, 사이 좋았던 거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나도 아플 것 같아. 한식을 못 먹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 한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갖고 내가 아구찜을 사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아, 있어요. 파는 데가 있어요. 싱가포르지. 아구찜을 사왔는데 마산보다 맛있어. 사왔는데 자기는 못 먹는 거야. 속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버리래.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다 그걸 버렸어요. 버리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아픈 것도 안 됐지만 나도 그만큼 아팠고 속이 상한데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다음에는 그거 확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잘하셨어요. 한의병을 네. 버릴 수 없으니까 아구찜을 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버리지는 못하죠. 네.